실적주들을 강력 보유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두 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무료방송 강의하는 게요, 유료방송 강의하는 것보다 두 배는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뭘 줘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원 걸 다 사실 퍼주기는 좀 쉬운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양념으로 주는데도 잘 가니까. 지난번에 준 종목들을 사보셨나요? 안 사보셨나? 아무 일 없죠. 예, 아무 일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공부를. 자, 어제 잠깐 그 외국 증권사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강력 상승장에 시황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잘 시황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코리아의 데이땅트 한국 증시에, 예, 블랙스완 가능성이 있다. 블랙스완이 어쨌든 돌발 변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가, 템플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우리 유리원들하고 어제 저녁에도 저녁 방송을 하면서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한반도 정세가 만약에 급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장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게 블랙스완이죠. 다시 말해서 4월 말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고요. 다시 또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네,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핵무를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어떤 액션이 나왔다면 지금까지 우리 경험했던 상승장은 상상외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부실이를 들고 돈 벌 생각해서 급등주를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서 만에 하나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시진핑을 따라서 시장 개방을 하겠다고 천명을 한다면 여러분의 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요. 그죠? 그것이 실제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강력 매수해서 포트를 짜고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다고 주식이 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샀는데 그게 깡통 내줄까요? 여러분이 깡통을 내는 종목은 다 부실이고요. 급등 상한가 나가는 것들이 부실이가 수두룩해요. 정말 좋은 종목은 절대로 상한가를 안 치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상치는 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템플턴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이게 무슨 상을 치나요? 3000당 제약이 상치고 나가나요? 근데 수익이 지금 얼마요? 에? 300%가 넘었잖아요. 여기서 7번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300%가 넘었어요. 또 더전 비지온은 어떻게 써요? 얼마나 갔어요 이게? 역시 300%가 넘었어요. 상 나가든가요? 그냥 꾸준히 보유한 것뿐이 없습니다. 가치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또 삼화콘덴서가 예? 700%가 넘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진짜 그랬습니다. 6200원에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도 사인업 시스템에서 700%가 넘었다가 그죠?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상치나요? 그죠? 뽕뽕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돈이 성큼성큼님도 어서 오시고 돈이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부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상 나간다고 오늘도 좋아가지고 상 나가다가 깡통 내고 그죠? 내추럴 엔더텍 사다가 깡통 내고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종목은요. 상 없이 그냥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급등 상한가 나가는 종목을 주로 보면요. 거의 부실이가 수두룩합니다. 진짜 좋은 종목이 상치고 나가던가요? 그냥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몇백 프로씩. 말이 그렇지.
예? 이제 3년이 2018년 8월 17일이면 제가 딱 3년인가요? 예, 3년? 3년에 700%가 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어떻게 안 자르고 이걸 들고 가게 만들죠? 하이닉스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수익률이? 얼마 나갔어요? 200%가 나갔습니다. 그죠? 6월 달에 집중 매수해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20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시장이 조정한다고 지난번에 엄청 아팠죠. 그런데 시장이 조정해도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은 뭐죠? 좋은 종목 포트를 짜고 갔을 때그 진짜로 이기는 일을 벌리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안 보여주면 안 믿죠. 유료원들만 보는 증거 자료를 제가 막 공개했죠. 오늘도 또 보여줄지도 몰라요. 엄청난 사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고 가지는 못해서 결국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좋아해서 그걸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다가 깡통 내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급락하면서 손절 못해서 깡통. 손절은 왜 손절해요? 좋은 종목이 아닌 손절 안 하고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죠? 손절할 종목을 안 사면 되잖아요. 그 좋은 종목 사면 필리피셔가 영구히 주식은 영구히 보유하라. 외로운 늑대가 되라. 다 이게 뭐요? 그 아들이 배워서 똑같이 손절을 왜 하냐? 손절하지 마라. 좋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다? 주식을 사는 거지. 팔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팔고 사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고요. 좋은 주식 사서 끝까지 나중에 가다가 돈을 죽을 때까지 돈 쓰다가 그죠? 세상을 떠났죠. 이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언제든 유명하다고 기업이 망하잖아요. 기업이 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부실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이름만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진해운, 그 다음에 현대상선, 그죠? 다 부실이 종목이지 그게 돈 벌었었나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산다고.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데 가서 산다고. 실적이 부진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거기서 사요. 싸다고. 그러니까 또 증자하고 뭐하고 아우성 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한참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제 올라와. 그냥 증자를 몇 번씩 받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유료원 하나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200만 원대 팔았다가 하이닉스 샀어요. 그럼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하이닉스 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지. 여러분이 종목을 볼줄 눈이 키워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죠. 자, 그다음에 하나씩 공부했어요. 어쨌든 만약에 부자절대수님, 주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큼성큼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만약에 시황이 진짜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하는 길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고 사서 돈을 그렇게 벌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제가 이번에 예, 일주 특강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기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 일주 특강을 하는데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렇게 일주 특강을 합니다. 예, 투자의 기본을 익혀라 해서 일주 특강으로 예, 60강의를 좀 압축해서 투자자들이 힘든 투자자들을 어떻게 안내해 줄까 해서 투자의 맥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 잡혀 있습니다. 조금은 늦어져도 제가 뭐 끝낼 그 정도는 끝내, 강의 한 시간은 무조건 일단 1강부터 5강을 다 끝내줘야 되니까요. 강의 날짜는 이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고요. 추천주는 유료회원과 동일하게 나갑니다. 기존에 녹화되어 있는 유료 방송은 청취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특강 내용은 이겁니다. 1주는 예, 1강은 주가는 미래 가치 반영이다. 2강 차트 분석의 투자 비법을 보유하라.
세 번째 3강 템버거는 재무 분석에서 찾아라. 근데 4강 업종 분석으로 시장의 눈을 키워라. 5강 주도주 찾는 법과 계좌 관리 노하우를 갖춰라. 이런 제목으로다가 예, 1주 특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줬던 것이 업종 분석으로 시장의 눈을 키워라. 뭘 여러분한테 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려 준 종목이 두 종목을 줬는데요. 예, 전주에 목요일 날은 예, 무림 PMP를 드렸고요. 아무 이상 없지요. 어, 이놈이 빠지지도 않네. 이날 줬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은 대화제약을 줬죠. 수익 났을 거리요. 그죠? 예. 대화제약을 사봐라. 예, 딱 장대 양봉을 나가면서 맛있네. 오늘 조정받죠? 뭐 시장이 조정받으면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은 어떡하라? 꾸준히 들고 가라. 그런데 전문가님 왜 무림 PMP는 추천한 건가요? 참 궁금하죠. 뭔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까요? 무림 PMP 아, 이게 뭐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무림 페이퍼 아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아세아 제지 아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삼보 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림 포장 예? 어, 왜 안 나와? 대림 포장 어우 그죠? 어유 왜 이렇게 이쁜 거야? 그 다음에 신대양 제지 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다 함께? 차차차. 그잖아요. 이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꼭 부실이를 살라고 가죠. 그죠? 상 나와서 좋아가지고. 상보다 좋은 게 꾸준히 가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이런 걸 사야 돼요. 부실이를 안 만져야. 아니 그 2,000개 중에 좋은 종목 많은데 꼭 부실이 사서 상 먹겠다가 다 깡통을 나요? 그죠? 그것도 장기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상장 폐지되고 뭐 5대1 감자, 10대1 감자, 7대1 감자 전부 현대상선, 대한전선 뭐 전부 감자잖아요. 감자탕이 그렇게 좋아요? 감자탕을 먹어야지 왜 그런 걸 사가지고 돈을 잃어요 시장에 갔다. 여러분은 그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대비 업종이 살아나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림 PMP를 사라. 왜요? 지난번에 힌트까지 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마디 더 할까요 이제? 그럼 왜 템플턴의 식구는 이걸 사서 들고 갔을까? 중국에서 수개월 전에 작년 11월 달인가요? 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폐유지 수입과 일본에서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겠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 무림 PMP는 뜨겠구나. 매수가다. 제가 꾸준히 추천했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역시 무림 PMP가 강력하게 나갔죠. 걔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작년부터 사가지고, 그죠? 어, 좋은 일 벌어진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의 안목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펄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지는 거죠. 펄프 회사. 그럼 폐휴지를 수입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폐휴지가? 아유, 전에 한번 가면요. 할머니가 휴지를 들고 가면, 예, 그래도, 구루마에 한 구루마 끌고 가면 점심값 10,000원은 받았었는데 5,000원 내지 10,000원은 받았는데 지금은 2,000원도 안 줍니다. 그럼 뭐요? 폐유지가 똥값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볼까요?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는 원가가 절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미쳐서 간 거죠. 이걸 보는 눈을 키우는 거잖아요. 템플턴이 그러니까 아 살아
계속 박스 돌파하고 누르면 또 산다. 박스 돌파하고 누르면 또 추천합니다. 줄기차게 추천해서 여러분들 보여준 거예요. 유료는 벌써 들고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를 뭐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안 배우고 가겠다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서 저걸 샀구나. 뉴스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5년 12월에 그죠? 제가 반도체를 추천해서 원익 IPS를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은 자그마치 딱5% 차이 나게 추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함이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원익 IPS 팔아먹었나요? 안 팔았어요. 270% 들고 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270% 났는데 지금 아직 한 210%, 260%안 나요? 안 팔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알았어. 우리는 들고 가자. 갈 때까지 가보지 뭐.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잖아요. 무슨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뭐 시장이 어떻게 돼서 돈을 못 버니 그거 무슨 관계 있어요? 좋은 기업을 동업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돈 벌어주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갈때 뭐요? 26달을 깬다고 이제 불경기가 온다고 그럴 때 거꾸로 뭐죠? S-OIL부터 정유 3사를 사서 들고 가게 만들고. 그죠? 금리가 올린다고 하니까 예대 금리 차이가 나니까 4대 은행을 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에? 그것이 개선되어서 이어지니까 뭘 갔어요? 예. 전기차로 가니까 템플턴이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전기차는 앞으로 2025년 되면 전 세계가 30%가 전기차로 바뀐다. 따라서 영원한 테마다. 지금까지 들고 와서 무슨 일이 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작년 2월달부터 산 건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에코프로 진짜입니까? 에코프로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얼마나 돈 버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작은 돈 갖고도요, 얼마나 버는지. 뭔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뭐요? 예, 삼합 콘덴서, 얼마? 700%? 말이 그렇지, 700%까지 들고 온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또뭐 있어요? 전기차가 P&E 솔루션 예? 또 나갑니다. 대주 전자재료 다 이게 뭐예요? 전기차 관련된 거잖아요. 너도 나가냐? 그럼 대주 전자재료 전부 다 그냥 전기차들이 또 LNF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야 예?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죠? 아무 일도 없이 또 올라가네요. 포스코 캠텍 뭘 배워야 돼요? 팔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하고 템플턴이 아유 시장 쌍바닥 찍고 간다. 걱정하지 마. 분명히 조정 오는데 힘들어 올 거다. 아우성 칩니다. 아유 이게 뭔 일입니까? 정말. 야 너도 그러냐? 참 이상하다. 왜 그러는 거지? 너도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도 쌍바닥 잡고 가냐? 그래 금방 안갈 거야. 걱정하지 마요. 기다리라. 진짜 쌍바닥 잡고 가.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예 너도 똑같지 그죠? 와 쌍바닥 잡고 간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려고 바쁘죠. 그래서 주도 업종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가는 업종에 속한 종목을 바닥에서 주구장창 샀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오는 개인 투자들이 무척 많죠.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면 뭐죠? 종목 생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주도주를 매수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템플턴의 식구가 무림을 사서 들고 가는 거고 여러분 아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도주를 자꾸도 불안해서 쩔쩔쩔쩔 매요. 떨어지면 그냥 힘들어서 못 들고 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나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없어요. 예? 제약바이오가 나가 주도주로 가는데 제약바이오 없어. 네이처셀 대장이다. 제가 우리 의료원들한테 끊임없이 대장이다 이놈이. 대장이 가면 누구도 끌고 간다? 중장, 소장 다 끌고 간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중장, 소장이 누굽니까? 예. 네이처셀이 나가면 누가 돼요? 줄기세포 주종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차바이오텍. 그죠? 또 나가네? 메디포스트. 뭐에다? 여러분 다 보여줄까요? 메디포스트 날라갔네, 이런. 아유. 차, 끊임없이 제가 주도주 간다. 제발 좀 사라. 제발 사라. 그 다음에 뭐에 또? 안트로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여러분이 주도주 가는 거를 쳐다만 보고 있으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건지 정말 무섭게 날아갑니다. 어디까지가 끝이다? 이제 이경 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꽃을 뽑지 마라.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주도주는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된다. 어디까지 가냐? 주도주는 갈 때까지 추세를 따라서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먹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지. 무슨 요것저것 잘라먹었고 상 나갔다고 잘라먹고 뭐 했다고 자르고 이격 났다고 자르고 그러면 큰 수익 날까요? 잔챙이나 먹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떡하라. 그냥 어떻게 해요? 보유하고 그냥 강력 보유로 시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어이, 정말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그죠? 무슨 뭐 3,000당 제약이 나간다고 이걸 잘라요? 예? 그 미품 먹고 잘라요? 결국 여기다가 조금 사가지고 겁나니까, 그죠? 겁나니까 사지도 못하고. 아이, 템플턴 식구처럼 여기다 그냥 계속 추천하면 어떻게 계속 사는 거지? 계속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금의 씨앗을 심고 그냥 기업이 좋으니까 기업을 믿고 그냥 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야지.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도주 장에, 주도주가 가는 장에는 작고도 불안해하거나 작은 수익에 연연하면 여러분이 피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꽃을 꺾어버리고, 그죠? 열매가 열기 전에 미리 따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큰 수익이 나요? 그리고 가다가 새로이 등장하는 업황을 주목하고, 그래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간 거, 어떻게 해요? 이마트를 추천할 때 제가 우리 의료원들한테, 들고 가라! 이제 돌아섰다. 뭐가 이마트가 매수 시기다. 그래서 샀어요. 이마트가 지금 떨어졌죠. 이마트가 매수 시기다. 매수. 또 매수. 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님 또 사도 될까요? 또 사. 또 사도 될까요? 또 사요. 괜찮으니까. 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었어요?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요? 울란바토르에서 예? 8시간 동안 문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서 손님을 받았죠. 야, 추가 매수다. 강력 매수. 또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뭔 일 있어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들고 와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가 나오면 그걸 보고 아 어느 종목이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저 종목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겠네? 그럼 강력하게 따라가서 매수하면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뭘 가서 부실 종목을 사서 상한가 먹으려고 그냥 따라댕겨요. 그러다 깡통 낸 사람 수두룩해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예? 플렉스컴에서 우리 유료원의 친구분이 1억 3천은 깡통 내고요. 그 다음에 KNC 글로벌에서 얼마요? 1억 몰빵했다가 상한가 먹다가 깡통 내고요. 왜 그러는 거죠? 수많은 저 좋은 종목이 많은데도 꼭 굳이 상 먹으려고 거기 갔다가 깡통 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외에도 그죠? 아까 페타이어 페이휴지 수익금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자꾸 엉뚱한 데가 있죠. 제약바이오가 계속 가는데 바이오 끝났다고요? 그런 걸 왜 믿어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은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가고 그죠? 이미 주도주로 갈 때는 어떻게 알아?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는 종목에서 업황에서 가고 주도주로 가는데 무슨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단받으면 분명히 자르라 그래요. 이격났으니까. 그럼 큰 수익 먹어요? 못 먹어요? 죽어도 못 먹어요. 그럴 땐 눈 감아야 돼요. 아무 진단도 받지 말고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요? 아, 네이처셀을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종목 진단에서 이격났다고 자르라 그러면요. 이격났습니다. 잘라라. 이격났어. 잘라라. 그러면 여기까지 들고 올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지요. 그죠? 신라젠을 이렇게 들고 올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좋은 종목은 어떻게요? 그냥 추세가 가면 여러분은 어떠한 옆에서 천지 개벽이 나더라도 그냥 갈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템플턴에 와서 진단 받았지. 진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진단에서 이격 났으니까 자르라고 저도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큰 수익이 날까요? 좋은 종목이 주도주로 갈 때는요. 지금은 주도 업종이 뭐예요?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나가는데 왜 미리 잘라요? 그러니까 차바이텍 들고서 이렇게 오히려 아니 여기서 가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사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여기서 더 사요. 추천 나갑니다. 매수해 보시죠. 강력.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또 올라가죠. 와 무섭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자르느라 바빠요. 그러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죠? 큰 수익을 먹을 때는 주도주 업종이 주도주로 갈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고 강력 보유해서 그냥 가네 가네 뭘 보고 주봉을 보고 그냥 강력 강력 또 강력으로 보유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차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잘라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주도주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장은 바이오의 대장은 누구예요? 네이처셀입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유한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 쫓아가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갈 때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나가는데 차바이텍, 네이처셀, 그 다음에 신라젠, 뭐 메디포스트, 그죠? 줄기차게 나가는데 나는 쳐다만 보고 있으면 무슨 수익이 날까요?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제가 이미 목요일 날 업황이 갔었잖아요. 아직 안 깨잖아요. 빨간 양보님. 그럼 어떡해요? 내가 갈 때까지 들고 가보자. 아직 그 뭐가 겁이 나냐. 좋은 종목 들고. 부실이냐? 그죠? 부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들고 가면 그지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추세 이탈하면 그때 잘라도 되고. 그죠? 뭔가 자를 기회를 주겠죠. 그죠? 좋은 종목도 흔들릴 필요 없고. 이거 무료 추천제 목요일 날. 아 좋은 일을 얘기하면서 한번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괜찮아요? 오늘도 올라갔나? 어제도 올라갔는데? 오늘도 올라갔나 모르죠. 오후에 또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보는 안목이잖아요. 똑같은 뉴스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뉴스를 간과해서 지나가 버리지만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료원데 추천하면서 좋은 일 벌어진다. 강력 매수해라. 여기서 서너 번 사고 또 여기서도 서너 번 사고 계속 추천 나갔던 겁니다. 증거 있나요? 예. 엑스원에 가서 유료반 가입하면 종목 추천 나간 게 다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금방 탈론하기 때문에 템플턴 개망신당하죠. 예, 그렇게 하려면 자격이 없죠, 제가. 추천 안 하고 추천했다 그러면. 그죠? 자, 또 갑니다.
이게 뭐요? 차, 지난번에 살 때, 자, 더 좋은 일 벌어진다. 신곡가로 나간다.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다. 트와이스가 이게 JYP 이게 가수인데요. 소속 가수인데. 일본 투어에 완전 매진이 일주일 만에, 딱 일주일도 안 걸려. 5일 만에 뭐 매진됐다든가. 제가 뉴스를 딱 봤습니다. 오, JYP 이거 나가겠구나. 계속 가죠, 지금. 이번에 한국도 어리또 왔더니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완전 매진이야, 표가. 일본에는 뭐 전국 투어를 하는데 완전 매진이었었고, 이게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JYP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추천주를 사서 우리는 들고 가는 거예요. 어, 실적이 점점 도와지겠네? 그러면 주가는 더 춤추겠네? 춤추는 주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저도. JYP? 자, 어, 저 사람들은 미쳤구만. 저런 걸 왜 사는 거야? 어이, 오늘도 또 신고가야. 참, 무섭다, 정말. 아니, 뭔 차트가 이렇게 갑니까? 이게 뭐 차트로 가는 겁니까?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재료로 가는 겁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업을 믿고 동업하는 것 뿐이잖아요. 정말 무섭네요. 그죠? 어리금 뭐 저기만 갔나요? 여러분이 하는 건 제약바이오만 날아갔나요?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SM은 왜 날아갔어요? SM 어제 뭐 예, 여러 가지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예, 자금을 투자해서 뭐 증자한잔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어휴 오늘도 또 올랐네. 야 SM은 이렇게 떨어질 때 안 사고 여기서 또 사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야,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그죠? 아니 미국장이 어떻게 됐대 뭐가 어떻게 됐대 시장 보지도 않아요 잘. 기업이 실적이 꾸준한 종목을 그냥 매수해서 강력 보유한 것 뿐이에요. 장기로 보유하자. 기업이 돈을 버는 한 여러분은 결코 걱정할 일이 없다. 부실이만 제발 만지지 마라. 부실인 여러분을 상한가를 줄지 몰라도 여러분을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에?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요. 안 사요. 지루하게 간다고. 근데 꾸준히 가서 여러분을 100%, 200% 날아가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와, 정말 좋네, 저거. 기분 조금 나쁠라 그런다. 그죠? 이건 뭐요? 하이닉스. 예. 이렇게 떨어질 때 안 샀어요. 2015년 12월에 여기에서 누굴 샀어요? 원익 IPS을 무료와 유료를 동시에 나갔습니다. 12월 말에. 그런데 하이닉스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을 해서 6월 달부터 6월 15일, 6월 20몇일, 6월 27일 연속 세 번을 그냥 계속 사면서 야 간다 매수해라. 드디어 반도체가 갑니다. 고명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강력 보여라. 또 사라 또 사라. 우리 여기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유료원들이. 그러면 제가 힘들어하면 50%를 잘라라. 그렇지 않다면 비중이 적당한 사람은 절대로 안 깨면 강력 보유해라. 하이닉스. 자, 저점을 깨면, 전고점을 깨고 내려가면 약간의 휩쓸은 줄지 몰라도 깨고 내려가면 그때 고민해보고 안 깨고 다시 올라가면 전문가님 나 살까요? 사봐요. 그럼. 여기 올라타니까 다시 사본대. 뭔 일이에요? 이건 뭘 봐야 돼요? 이것도 천기누설을 해줄까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이건 뭔 일이에요? 볼까요?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만 봐도 여러분의 힌트를 받았을 거예요. 어우, 떨어졌다가 가는구나. 간다. 간다. 천기누설을 막 해버리네. 그죠? 간다. 그럼 하이닉스가 나갔죠. 삼성전자가 나갔죠. 삼성전자보다 더 센 놈은 누구예요? 하이닉스잖아요.
정말이요? 네. 하이닉스는 정배열을 만들고 튀지만 삼성전자는 정배열 만들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정배열을 안 만들었죠. 그죠? 하이닉스는요. 아니, 나는 꽃님 종목이 없어요. 2000개인데. 그죠? 얘는 뭐예요? 정배열 만들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누가 더 쓰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또 돌파한 거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유료원 실제로 삼성전자 200만 원 할 때 팔아다가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전문가님, 나 삼성전자 팔아다 하이닉스 사도 될까요? 아, 당연히 되죠.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줄걸요? 실제됐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 이렇게 들고 가려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왔나요? 잠깐만요. 지혜스님이. 자, 그 다음에 지혜스님 사봤나? 아, 오늘 메디퍼스트가 뻥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제가. 아, 간다. 간다. 네이처셀이 주도주로 가면서 차바이텍을 여기서 사면서 추천 또 나가면서 또 샀지요. 대장은 네이처셀이다. 그러면 중장은 사야 되지 않냐? 대장을 무서워서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이고 못 갖고 있는 사람은 쫓아가는 거 두려움이 느끼니까 어떻게요? 누구라도 사라. 중장이라도 사라. 중장. 그죠? 중장을 사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조금 보니 못 담았어. 아유, 그나마도 담은 게 다행이지, 그죠? 큰 수익죠요? 예. 뭔진 몰라,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차바이텍 이렇게 갔죠. 그럼 있나요, 우리 계좌에? 예? 계좌에 있어요? 차바이텍, 봐봐요. 380만원 담았네? 그죠? 76%. 괜찮네요? 그잖아요. 뭐 3000당 지약 241%. 와, 그냥 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를 버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 2100만 원이네. 1400을 벌고 있네. 팔았어요, 근데? 안 팔았잖아요. 어이,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군. 그죠? 이건 뭐예요? 차바이텍 여기 또 들고 있죠. 왜? 엄청나잖아요. 아이, 감사. 저거 제가 아까 실수했네. 기준의 기준님한테. 우리 유료원이었었죠? 예,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아까 왔는데 제가 예, 오셨네, 따라오셨나요? 그랬더니 제 방에서 옛날에 공부를 하고 나갔던 분입니다. 자, 그죠?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예, 다 들고 있잖아요, 그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간 종목들을 꾸준히 들고 와서 팔지도 않고 줄기차게 들고 있는 거 봐봐요. 친구는 팔고 본인은 강력 보유하고 템플턴의 방에 있으니까 못 팔게 하니까. 그죠? 간다! 갈 때는 어떡하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마라. 예, 타사이트는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저한테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가는 종목을 강력 보유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최근에 여기 X1에 올렸죠.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1년 회원이신데요. 이거 봐요. 사조 대림 대화지역 1500만 원 갖고 용돈 갖고 돈 좀 번다고 예 이렇게 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정말 보여줄까요? 얼마나 난리쳐두고 시장이 흔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지? 자, 5,8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5,800만 원을 돌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뭐요? 360만 원을 팔도 잊어버렸다가 72만 원 벌고 또 벌고 잃어버렸다가 150만 원, 170만 원 벌고 88만 원 벌고 2,800만 원이 손실 났다가 다시 1,800 벌고 또 가면서 예, 530만, 42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들고 왔는데 1,000만 원 벌고 그죠? 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요. 그래 1,000만 원 벌고 580만 원 벌고 지금 얼마요? 5,800만 원 지금 벌고 있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뭐 팔고 사고 했나요? 이건 수익이 났다 손실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자료를 아침에 보내주셔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손실이 났다 이익 났다 그러면서 돈을 지금도 5,800만 원 벌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7,800 갖고 시작하셨나? 또 다른 계좌 또 있어요. 1,700만 원 버는 거. 계좌가 여러 개예요. 자녀 계좌도 있고. 왜 자녀 계좌를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부실을 만지지 말고 좋은 종목 사서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조정하고 아우성 쳐도 여러분을 꾸준히 돈 벌어주기 때문에 이기는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번 달 아우성 쳐서 손실 나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또 올라오면서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딱 또 수익을 또 내요. 그게 무슨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을 하면 여러분을 결국은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그죠? 계좌가 증명하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계좌로 증명해 주세요. 계좌로 증명해 주잖아요. 계좌로 증명해 달래요. 계좌로 증명해 주잖아요. 4천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뭔지 몰라요. 들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런 투자라고서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어디 갔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지나서 안 산 거 후회하죠. 뭐, 삼양식품, 또, 더전비죠. 다 끊임없이 보여줬죠. 제가. 그죠? 끊임없이 보여줬죠. 이거, 아유, 제발 좀 사라. 삼양식품 사라. 왜? 농심 팔고 삼양식품 사라. 제 말 안 믿었죠, 뭐. 그죠? 누가 믿어요? 자, 삼양식품 사라. 농심 팔아다가. 또 뭔 얘기했죠? 그죠? 4대은행 사라. 그죠? 원익IPS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원익IPS 사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 사요. 아마 100번은 얘기했대. 100번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제 말을 설마 저걸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 저 식구들은 아직도 들고 있을까?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더전비전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안 팔았잖아요. 74%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계좌에 봤잖아요. 안 봤나요 아직? 조금 이따 나와요. 자,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장사의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활용해서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BPS 주당 자산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EPS. 이런 지표를 이용하죠. 그런데 수많은 증권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해 주죠. 왜 그래요? 자기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아, 시스템 매매하세요. 목표가, 손절가. 그러면 돈 법니다. 아, 그래야 자기 증권사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삼진제약이죠. 예?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 예, 오늘도 또 올라가네. 예, 미쳤구만.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그냥 들고 가는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쳐봐요. 방송사는 얘기 안 할게요.
네이버다 쳐서 1월 29일 날, 2013년 1월 29일 날, 네이버다 쳐서 공공방송에 전문가 세 분이 나와서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자 아나운서하고. 목표가 얼마? 예, 11,800원. 손절가 얼마? 14,000원. 전문가 세 분이 한 분은, 예,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매수 금지입니다. 두 분은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는데, 현재가가 11,8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수익 났을까요? 이런 것이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가져가라는 게 뭐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 뭘 팔고 사고를 했어요? 310%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5년 만에 310%면 5, 6, 31년에 60%씩 수익 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 갖다 놓고 60%씩 줍니까? 돈 갖다가 여기다가 천만 원만 담고 그냥 주무시고 났으면 5년 동안만 천만 원이 얼마 됐어요? 예? 3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3,100만 원을 그냥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표가 손절가를 해서 뭘 벌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고 부자 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전문가님은 누구 닮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닮았대요? 예. 왜 주식인가 쓴 사람 닮았대요? 저는 사라는 얘기는 주로 하지 팔라는 얘기 주로 안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팔아야 되겠지만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전문가도 진단을 받지 마세요. 템플턴 보고 진단해달라고 그러지도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기업이 내가 들고 가는데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특별한 악재가 뉴스에 나온 게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더 사고 싶어요? 돈이 지금 또 생겼습니다. 내가 그러면 더 사야지. 그죠?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느니 어쩌니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번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올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자, 그럼 목표 주가가 있나 한번 볼까요? 가끔씩 여기 가면 컨센서스 있던가?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목표 주가 여기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 목표가 가끔씩 올라오는데요. 그죠? 목표가 현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가를 낮추겠습니다. 어디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건가? 아닌데. 갑자기 안 보인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 목표가가 이렇게 설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주식을 매수하나요?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것을 아는 한 차트를 무시하고 매수할 때 잘 보다가 강력 매수해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면 사정없이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 깜짝 공개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유료원들만 보는 건데요.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 회계 원리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주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트로 간다 어쩌다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이미 게임은 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왜요? 차트로만 오게 되면 부실이를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기업 분석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뭐라 그래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기업의 실적이 재무제표에 올라간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이라든지 기술 수출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이 부채 비율을 보는데 그럼 부채 비율이 제조업을 부채 비율하고 증권사나 금융계통의 종목들하고 부채 비율을 같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적도 똑같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 실적을 열심히 봐야 되지만 뭐죠? 제약바이오 같은 제약주도 그렇지만 바이오 종목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건 실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종목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도주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 개선주를 사서 들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전 비지원을. 이때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정부와 합작으로 천억 원의 서버 구축과 강원도에, 그 다음에 2016년에 5월 달에 법을 지정하고 6,400억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빅데이터를 지원하겠다. 따라서 법이 9월 달에 발효했죠. 그 앞으로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가 간다고, 30년은 빅데이터 시대가 간다고 마윈 회장이 이미 갈파를 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추천해서 끊임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격 났다고 자르지 말고 비중 지켜서 강력 보유하라. 지금까지 보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꽃님이 아 이때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내가 이격 났다고 잘랐지. 그러니까 큰 수익이 못 나지.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도전 비중 어떻게 됐어요? 125% 나와 있는데 26,000원. 사막콘덴서 370%. 아,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있나요? 전문가님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네.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40일째 뿐이 안 샀는데 2만원에 샀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몇 프로 난 거예요? 예? 네? 3배가 상승해 300%가 났습니다. 에코프로 얼마에 샀나요? 매수가.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팔기 때문에 매입가 얼마 샀어요? 2,300 벌고 있었는데요. 최근 계좌를 못 받아서. 이게 얼마 샀어요? 매입가? 14,571원입니다. 예? 119%였죠. 지금 얼마 났을까요? 14,571원.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또 올라가죠? 14,750원? 자, 14,000원이면 여기죠? 그죠? 14,750원이니까. 대충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났을까요? 수익률이요? 그죠? 여기서 저럴 줄 알았시오. 그죠? 얼마요? 188%가 났습니다.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188%? 말도 안 돼. 119%가 188%.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쳐도 잘랐나요? 안 잘랐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돈 벌고 하는 거 얼마나 벌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도 뭘 들고 있어요? 터전 비전을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서 그냥 갖고 있잖아요. 늦게 산 사람은 여기서 샀고요. 그죠? 일찍 산 사람은 여기서 샀고요. 지금까지 들고 가잖아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지름길이에요. 무슨 뭘 잘라요? 자르긴요. 여기 와서 잘라다가 다른 종목 가서 부실이 샀다가 깡통 날라고요? 좋은 종목이 갈 때는 정부의 수혜를 받고 가는, 어떻게요?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강력 보유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잖아요. 크게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했나? 자, 그래서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야 된다. 도전 비전을 지금까지 들고 가고 실제 계좌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건 뭐죠? 3천당 제약이잖아요. 여기서 몇 번 샀어요? 6, 7번을 샀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298% 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금의 씨앗을 6번이라서 7번 정도 계속 샀습니다. 안 간다고 그래도 아 좋은 종목이다. 좋은 일 나중에 벌어지니까 사라 사라. 아유 삼천당 제약이 절 효자로 만들어요. 아들한테 제가 칭찬받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다음 가기 시작하더니 또 시장 조정에도 얘는 딱 하락했지. 주식 매매 없는 동업자 정신으로 강력 보유 중에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아무 일도 없이 200몇 프로 들고 240% 여기서 늦게 산 사람도 꾸준히 사서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수익률은 줄어들었고 돈 수익금은 커졌잖아요. 수익금은 커졌잖아요. 계속 사라 그런 거거든요. 갈 때 사고 갈 때 사고 갈 때 사서 돈을 크게 샀더니 돈이 커졌죠. 진짜요? 네. 삼천당지에 우리 쓰. 네? 삼천당지요. 얼마 샀어요? 1,400만 원을 벌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들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사라고 추천하고 돼도 예? 삼천당 제약이 저렇게 나갈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했더니 실제 계좌가 증명하잖아요. 계좌 없는 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 손실난 종목을 버렸나요? 이게 또 올라오니까 이건 이제 슬슬 사서 또 들고 가잖아요. 저 손실난 종목도 다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도 손실난 종목 있죠? 예? 근데 들고 가잖아요. 손실나면 어때요? 예? 좋은 종목 샀으면 또 갈 때 되면 더 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죽는다고 도망가서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나와 내 돈이 맞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 하라고 그랬더니 내 돈은 자꾸 잘라서 맞벌이를 안 하게 시키고 자기 혼자만 죽어라 가서 고생해요. 돈 벌러 가가지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를 시작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생활하면서 얼마의 수입을 올려갈지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를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니까 팔지 말고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주식인가라는 분은 뭐라 그래요?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 그러잖아요. 팔지 말고 지금 밥 먹듯이 사봐라. 그러면 돈 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명 중에 5명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저 조금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천정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고 본인이 자르잖아요. 자르면 큰 수익이 나던가요? 자, 믿음의 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돈과 맞벌이 시키는 거예요. 내 돈을 저축해서 좋은 주식에서 사놓고 지가 알아서 돈 벌게 만들고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오늘도 알바 뛰고 오늘도 직장에 열심히 가서 돈 버는 것 같다. 또 가서 맞벌이 시켜놓고 나는 내 돈으로 맞벌이하고 얘는 내 돈은 또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돈벌이 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러면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장도 때려치고 전업 투자한다고 그냥 했다가 깡통나면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자녀 계좌 다 만들려고 그랬죠. 아이 정신이 나갔어 저 사람은. 그죠?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자녀한테 주식을 해요? 자녀 계좌를 왜 만들어요? 저는 추천의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부실의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 걱정을 해요? 망할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재무분석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트로 알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내 자녀한테 물려줘도 괜찮다. 내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은 뭘 걱정하고 주식을 안 들고 가요. 스스로 여러분이 안 간다고 자르는 거지. 그건 기업을 믿었을 때 알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이거요. 돈이 일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죠? 은행에다 저축한 돈을 빼다가 그 은행에 주식을 사면 여러분 부자 된다 그래도 은행에다가 2% 적금을 보놓고 그것 이제나 저제나 돈 벌 거로 생각하고
갖다 은행 갖다 놓으니까 인프레 값도 안 나오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는 주식시장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돈 벌겠다고요? 예, 그거는 큰 돈 갖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종잣돈을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벌 수 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무시하고 주식 때문에 망한다고 두렵다고 주식을 안 사요. 왜 그렇죠? 부실 종목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2000개 종목에 좋은 종목이 무두하게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꼭 가서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샀다가 손실 보고 더 이상은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인생을 망치는 거야. 폐가 망신시키는 거야. 이리죠. 그래서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매일매일 착실하게 생활해서 돈을 모아서는 모아 주식으로 다 저축해놓으면 잠시 있다가 보면 몇 년이 훌딱 지나가면 그때서야 와 너무 저축을 잘했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죠? 나는 꽃님 지난번에 보니까 3년이 지나와서 지금 2년 지나가고 나니까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을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더 많이 벌렸는데 괜히 잘라가지고 돈을 못 벌게 만들었죠. 그건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것뿐이 안 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 돈에게도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돼요? 반드시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돼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나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사라 그러니까 직장 좋은 직장만 살라고 그래요. 좋은 직장은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급등 나가는 종목이 돈 동물 여러분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해봐도요. 차근차근차근 가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면요. 무서워가지고 다 잘라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못 이기는 거죠. 뭐. 나와 내 돈이 맞벌이 할 때 현재의 생활 기반을 굳히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노후 자금이 저절로 되는데 그래서 돈이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굴려서 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돈이 일하게 하면 되는데 무언가 급히 먹어보겠다고 작은 이익에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큰 수익은 없고 그저 잔챙이만 먹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회사 다니며 주식으로 월급 받는 시스템. 이게 뭐예요?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어느 책인데요. 나는 주식과 맞벌이 한다. 죄송하네요. 책 제목을, 예. 그죠? 잘라왔습니다. 후에만. 저자는, 저는 뭐 읽어본 책은 아닙니다.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월급 타서요. 열심히 주식에다 사놓는 거예요. 그 부자가 돼요. 제가 2000, 예,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하이닉스를 언제 사라고 그랬냐면요. 두 분한테 제가 권해줬어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제 슬슬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매수해봐라. 아, 그랬더니 저보고 2016년에 제가 사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하이닉스라면 내가 이가 갈려. 그래서 왜 이가 갈리는데요? 아 내가 2천만 원 투자했다가 다 까먹고 몇 푼 안 남아서 내가 화가 나서 다 자르고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아 지금부터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주식 얘기하지 말래요. 지금 얼마 올라갔어요? 200%가 나갔어요. 200%. 아 500만 원 담았으면 그냥 천만 원 그냥 벌었잖아요. 제 말 안 듣고 그다음 또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12월 달에 어느 분이 만나가지고 제가 아 이번에 삼천리를 살라고 그러는데 2천만 원 들고 있는데 아 전문가님 그 삼천리 사면 괜찮을까요? 글쎄 이번에 뭐 겨울이니까 삼천리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사봐도 괜찮겠죠? 가스 기업이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 아 그러면 전문가님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 하이닉스를 한번 사보시죠.
때가 네 수고하시래 저기 만석재기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사보세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여기군요 그 사보세요 그랬더니 아 반도체는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제가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해서 속으로 제가 웃으면서 아직 하숙은 가르쳐주면 그냥 믿고 사보기나 하지 얼마나 갔어요 여기서부터 에휴 여기까지만 먹었어도 얼마나 좋았어 2천만 원 갖다 제 말 듣고 그냥 사서 묻어뒀으면 그죠 묻어뒀으면 96%입니다 그럼 얼마요 1900만 원 벌고 있을 텐데 나중에 만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 내가 바보였네 그냥 가르치는 데도 할걸 아니 1900만 원 그냥 날렸잖아요 2000만 원 갖다 그냥 묻어뒀으면 1900 벌었는데 애니아트님도 어서오세요 그래 나중에 저보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할걸 뭘 맨날 후회만 하면 뭐래 그죠 그래서 큰 수익은 반드시 엄청난 고통을 참아낸 사람의 대가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통을 참은 사람의 대가죠. 또 올라간 거는 뭐예요? 신고가를 낸 건 이 고통을 떨어질 때 시장이 폭락하고 떨어질 때 이거를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 거잖아요. 조정 들어간다고 아파할 때 뭘 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봤다면 안 팔았겠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가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건 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아까 봤죠? 무슨 일이 벌었어요? 여기서부터 매수인 건데 주식에 투자하고 자신은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밤잠을 안 자고 꼬박 새면서요. 주식은 주식대로 그냥 놔뒀으니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예? 자신은 자신대로 직업을 갖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좌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써요? 119%가 아니라 얼마? 188%.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을 꼬박 새고 아내는 낮에 일하고 남편은 밤에 일하고 그런데 돈은 어떻게 써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벌이라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고 자기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은 돈대로 커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돈을 벌고 이게 뭐예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는 꽃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의할 때는 어디 가셨나요? 강의하실 때는 어디 갔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갑니다. 아, 그렇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맞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돼요. 무슨 뭐 이상한, 그죠? 다 전업 투자한다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느니 그래서 제 방에. 아, 전문가님, 생활비 벌어줍니까? 저 생활비 못 벌어줍니다. 꾸준히 해서 큰 부자 되게 만드는 거지.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서 모아뒀더니 얘가 눈덩이가 밤탱이 되도록 커졌죠. 이게 바로 눈덩이 투자법이잖아요. 끊임없이 늘어 얼마 늘었을까요? 평가손익이 188% 늘었으니까 2,300만 원 보는 게 아니라 2,100만 원 사가지고 얼마 벌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100%만 해도 2,000만 원, 80%면 2,86 얼마요? 그럼 3,600만 원 벌고 있네. 와, 저 사람은 더전 비준 얼마요? 66% 나는데 2만 원을 샀으니까 3배가 갔으니까 얼마요? 산 게 얼마요? 2만 원을 샀죠. 여러분 이게 뭐요? 이게 주식 투자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만 조정하면 못 참아서 다 그냥 아우성 다 팔고 다시 살까요? 아, 그랬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사서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을 가치 투자로 안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못 참아서 다 잃어요. 안 간다고 잘라서 잃어버려요. 안 가기도 하지요.
그러면 가는 종목을 끝까지 잘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못 가는 종목의 수익을 커버하면서 총 수익률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요. 아까 5,900만 원에다가 뭐돈 벌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곡 듣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투자.